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딩크 부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뭐, 요즘에 딩크 부부 많이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딩크는 비주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시장에서. 근데 사람들이 너무 딩크에 대해서 긍정론만 외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을 내보려고 합니다. 딩크 부부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정말로. 근데 자꾸 미디어에서 딩크에 대해서 자꾸 긍정적인 얘기만 듣는 것 같아가지고 세상 어떻게 좋은 거만 있습니까? 결혼, 일반적인 결혼도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데 딩크도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남자잖아요. 제 방송 여자분도 있지만 대체로 남자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제 개인적으로 남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 그왜 좋은 게 아닌지. 사실 여자분한테 좋은 게더 많아요. 엄밀히 따지면, 딩크는. 사실 딩크가 있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결혼보다 저는 예, 딩크 부부의 이혼율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부는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이제 기르면서 하는 결혼이죠. 물론 딩크 부부나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는데 여러분 딩크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일부러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는 거죠. 나이가 많으면요, 그못 낳는 거예요. 그 말을 포장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못 낳는 게 맞는 거예요. 왜안 낳을 왜안 생각해봐. 왜 낳으려고 시도를 안 했을까? 그 말은 사실 좀 우리가 제대로 곱씹어 봐야 돼요. 10년 동안 넘었는데 안 낳는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관계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관계를 하는데, 임신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상식적으로. 그럼 부부끼리 뭐 갑방을 쓰나? 관계를 안 가지나?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남자 입장에서 관계도 안 가지고 그냥 같이 살것 같아. 그게 무슨 동거예요? 룸메이트죠, 그냥. 법드 룸메이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결혼 제로라는 게 사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실 좀, 남자 입장에서 안 좋다는 건 사실이잖아. 이게 무슨, 딩크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물론, 뭐, 반반씩 결혼했으면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물론, 딩크해서 만족하신 분도 있어요. 만족하시는 분 있습니다. 자, 일단 딩크의 약자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배송하는 유튜버님도 딩크 약자를 모르는 것 같아요. 약자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알고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약자가 뭐냐면 D, I, N, K잖아요. 자, D이, 자, D가 뭐냐면 더블. 더블이죠. 자, I가 뭐냐? 인컴. 그리고 N이 뭡니까? No. 그리고 K가 키즈. 더블 인컴 노 키즈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딩크족 얘기하려면 맞벌이가 전제가 깔려야 돼요. 맞벌이를 살면서 애를 가지지 않는 부부를 딩크족이라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맞벌이로 그냥 애안 가지고 산다. 좋습니다. 근데 쭉 맞벌이가 되냐? 맞벌이 안 하죠. 그럼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누가 한쪽이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 맞잖아, 여러분. 외벌이면 남자가 외벌이겠죠? 남자가 벌고 여자가 이제 일을 안 하고 살겠죠? 그럼 누가 이득을 보는 거죠? 여자가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면 딩크가 아닌 거죠. 그게 어떻게 딩크입니까? 싱크죠, 싱크.
싱글잉크 노키즈 아닙니까? 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말을 가지고 저한테 뭐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딩크족이 사실 남자분한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 딩크로 갈것 같으면 끝까지 딩크로 가야 될거 아닙니까? 정말로. 아니, 나는 있잖아. 여자분들이 그래도 애 가지고 주부로 이제 열심히 산다고 하면 괜찮아요. 여자분들이 보통 이제 집에서 일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육아를 전담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면제부가 되잖아요. 근데 자녀 출산 안 하고 육아를 안할것 같으면 안 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예의가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쪽은 계속 벌어서 갖다 바치고 한쪽은 일하라고 놀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돼. 그럼 남자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한쪽 불만이 안 생길까요, 여러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돼요. 누구는 일을 안 하면서 그냥 집에만 있고, 쉬고 있고, 누구는 그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 몫까지 일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강아지까지 있어. 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개 키우는 돈 많이 듭니다. 그, 누구조차고 있잖아요. 이 딩크가 아니죠. 부부관계 유지하는 걸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5년, 10년, 15년 지나게 되면, 과연 이게, 우리가 봤을 경우에 부부관계 계속 유지된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결혼이라는 게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밸런스. 근데 이게 누가 한명 조차하고 누가 한 명은 그냥 일하는 거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그런 부부라고 봅시다. 내가 남편이야. 남편인데, 와이프는 일하다가 어느 순간 일을 안 하고, 갑자기 개나 강아지 키우자고 해가지고 몇 마리 키워. 근데 키우다 보니까 걔네들 이제 병원비나 이제 사료, 공감받는 돈이 장난 아니야. 그거 다내 돈이야. 해달라 그래. 해줘. 얘는 일을 안 해. 이게 지속돼요. 나는 밖에 나가서 맨날 욕먹고 아침에 출근해야 밤늦게 들어오는데, 자꾸 강아지 뭐 키우는데 돈 들어간다고 돈 해달라 그래. 자기 일을 안 해. 그 계속 늙어가. 남편도 늙지만 와이프도 늙어요. 그럼 남자 입장에서 불만이 생길까요? 불만이 안 생길까요? 여러분 같은 불만이 생기시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아, 죄송해요. 첫째가 틀렸네. 오케이. 불만이 생기죠, 여러분. 이게 이혼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서로가 성격이 안 맞고 하면 쉽게 갈라설 수 있습니다. 아니,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보통 여러분들 일반적인 부부가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지만 참고 사신 분들 진짜 많아요. 서로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들이 이제 엄마 아빠 찾으니까 자식들 앞에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어떻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서로 이제 결혼 생활하다가 막 갈등 같은 게 있어도 엄마 아빠 찾는 이제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그냥 참고 사신 분도 많습니다. 의리로 산다고 하잖아. 의리랑 정으로 산다. 자식들 왜 찾는다. 그 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한 명이 이득 보는 거야, 누가 한 명이. 누가 한 명이 계속 희생하고 누가 한 명이 이득 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한 명이 이득 보는 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안 키우면 집안이 할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녀를 안 키우고 애들 뭐 이제 집안살이 안 하면 가사노도 할게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봐서 알잖아요. 요즘에 뭐 가전제품 잘돼 있고 남자도 웬만한 청소 다할수 있잖아. 뭐 요즘에 밥 제대로 차려 먹는 사람 누가 있어? 밀키트나 아니면 인스턴트나 잘돼 있잖아, 여러분. 간단한 요리는 남자도 할수 있어요. 분리수거 청소하는 거 뭐가 어렵다 그래? 매일같이 하는 건데.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는 건데.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임신도 안 하는데 자녀도 없는데 남녀가 이제 결혼을 안한 상태에서 관계를 계속 가질까?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할까요? 부부관계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땐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 밸런스가 안 맞아. 그러니까 딩크란 전제가 뭐예요? 같이 계속 일을 해야 돼. 일을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남자 여자가 같이 일하는 경우가 되려면 여자가 전문직이거나 공무원이 돼야 돼. 그러니까 딩크를 할것 같으면 애초에 여자가 전문직 공무원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 없습니다. 절대 다수는 사기업이에요. 여자분 사기업이 여러분 40까지 넘어가고 나서 쭉한 군데 계속 다닌다거나 계속 돈벌이 하시는 분들 얼마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과 공무원 아니면 좀 사기업에서 높은 위치가 꽤 차진 분이 아닌 이상은 그런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일을 안 하겠죠.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계속 일해야 돼. 남자는. 한쪽이 놀아버리니까 계속 놀아버려. 한쪽이 출근 안 하니까 계속 놀아. 놀아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하나 얘기할까요? 페폭을 할까요? 남자나 여자는 일안 하잖아요. 살찝니다. 자기 관리 안 합니다. 보통 남자, 여자 자기 관리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회생활 하니까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겪어본 적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면 살찌는 거. 경험해본 적 있죠. 난 여지껏 남자든 여자든 직장 그만두고 나서 살안찐 케이스를 별로 못 봤어요. 이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동거란 제도가 있죠. 동거. 동거란 제도가 있죠. 동거해가지고 뭐 같이 살면 되잖아요. 근데 동거가 아니라 왜 법률적으로 혼인이 맺나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다 보이죠, 여러분. 애초에 우리나라 결혼 제도 자체가 기울어진 문장이잖아. 딩크족은 더 기울어진 문장이세요.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감성적이고 뭐 이런 어떤 있잖아요. 뭐 사랑 이런 거 떠나가지고 그런 감성적인 거 말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요. 걔네 마리 키우는데 그걔네 마리 누가 원했는지. 배송님. 일도 안 하는데 걔네 마리 키우면 걔네 마리 사료값이나 병원비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 걔안 키우는 사람들은. 요즘 반려동물 돈 엄청 많이 들어요. 특히 반려동물 키우다가 다치거나 병 걸리잖아요. 사람보다 더 많이 들어. 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뭐 최근에 와가지고 보험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이게 보험이라는 게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내가 보냈다. 봐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자기가 일을 안한 입장이면 기본적으로 돈을 안 벌어주는 입장이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돈으로 걔를 키우겠다 하면 이건 뭐라 하지 않을게요. 근데 자기가 돈을 안 벌고 일을 안 하는데 걔를 키우겠다고 하면 이건 정상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이상하게 보여야 되나요? 아니 유튜버님 한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유튜버님이 배수관 유튜버님이 내가 그 남편인데 여자가 일 직장을 때려치고 일할 생각이 없어. 일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일을 못할 것 같아. 누구는 집안에 앉아가지고 이제 애도 안 가지면서 개 키우고 싶다 얘기해요. 그렇다고 뭐 집에 와서 하는 것도 없어. 그럼 불만이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누구 한 명은 쇠가 빠지고 있는데 누구 한 명은 나 때문에 호의호식 한다고 하면 불만이 안 생길까? 아니 언제까지 사랑만 가지고 먹고 삽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부부가 살다 보면 질리는데. 그럼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런 거, 딩크를 할것 같으면 쭉 딩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 이제 남자들 그거 참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여자가 일 그만뒀는데 애도 안 가지는데 나 떼먹고 산대. 이제 그거 남자 안 참아요. 그냥 이혼 통장 찍습니다. 그냥 안 참아요. 이거 아셔야 돼. 그거 다 드리트죠, 여러분. 계속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남 있고 호의호식 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들까, 그냥? 이것 때문에 결혼하자고 한 건가? 이 사람은 내 고생하는 거안 보이나? 착한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그건 착한 게 아닙니다. 무지한 겁니다. 착한, 내가 생각하는 착한 거는요,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지적해야 돼. 그게 착한 거예요. 요즘에 착함은요, 상대방이 뭔가 모난 구석이 있다거나, 엇나가는 구석이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을 해야 돼요. 더 심하게 가기 전에. 그게 착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함은요, 그냥 당하는 입장이야. 호구예요, 호구. 그런 걸 이제는 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봐봐. 제가 봤을 때좀 문제가 쉽네.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가 아니네요, 그게. 예시야 돈이 얼만데. 결국 남자가 벌어다 주는, 자기는 꿀 빠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그게 어떻게 부부야, 그게? 딩크족을 떠나. 그건 딩크도 아니에요, 여러분. 딩크 말 똑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딩크족이 욕먹는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딩크족도 아닌 사람들. 누가 하나 빨대 꼽으려고 결혼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딩크족이 욕먹는 겁니다. 우리 딩크족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엮지 말라고. 엮지 말아달라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케이스를 가지고 딩크족 엮어버리냐고. 애초에 딩크족도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딩크족이라는 게 알고 보면 위험성이 큽니다. 딩크족 할것 같으면 남자는 여자는 계속 일해야 돼요. 그래야 딩크죠. 말 똑바로 해야죠. 근데 딩크에서 한쪽 일을 안 하고 그 기간에 오래 간다. 그럼 난 이미 거기에서 부부관계 문제 생깁니다. 부부관계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한쪽 일을 하면서 한쪽이 밸런스 깨져버리면 한쪽이 이득 보려고 하거든. 한쪽은 손해보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여러분들 계속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 아니 이게 결혼이 아니다 하더라도 룸메이트 관계에서 남자 여자나 있잖아요. 뭐 친구끼리 같이 살면 누가 한 명은 쇠가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누가 한 명은 일도 안 하고 맨날 누워가 청소도 안 해요. 그럼 불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러다 싸워가지고 깨지잖아. 이게 설령 결혼이 아니라 하더라도 친구끼리도 같이 살다가 룸메이트 같이 살다 이렇게 싸워가지고 졸교하거나 안 보는 사이 굉장히 많잖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 역할 못할 것 같은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딩크족을 할것 같으면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말 그대로 딩크. 둘이 같이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일하다가 쉬는 기간이 짧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쪽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딩크족이 문제가 많은 게 말로는 딩크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그래. 약간 노린수가 분명해. 보통 여자분들 일을 못하니까 자기들 일안 하려고. 애안 키우려고. 임신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요즘에. 애초에 밸런스가 안 맞는데 무슨 딩크입니까, 그게? 이거는 딩크도 아닙니다, 여러분. 딩크를 하실 거면 제대로 같이 일해야 딩크입니다. 같이 부담해야 딩크예요. 서로 할 일을 다 해야 핑크입니다. 한쪽은 일방적으로 책임지고 한쪽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딩크가 아니에요. 그건 결혼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